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성경의 개론을 저희가 공부했죠. 오늘은 창세기의 서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학기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류와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창세기를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계획은 이 영상을 동영상 그 보케빌러리 영상 하나만 하고 이 내용을 그 화상 수업에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꼭그이 창세기와 고대 역사요 그 문제만으로 쭉돼 있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수업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영상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시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3페이지였던가요? 여기 보면은 과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영상을 잘 시청하고 또이 과제를 잘 읽고 교재를 잘 읽어야지 과제를 풀어가지고 매일 매주마다 제출할 수가 있겠어요.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꼭, 영상을 시청하고 또 교재를 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쓰여진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 탄생 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오늘은 창세기의 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창세기 서론, 창세기의 주제 성경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러니까 창세기의 제일 처음 부분이죠.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인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신명기 31장 9절 같은 곳에서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12장, 요한복음 5장 같은 곳에서 창세기의 저자를 모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출애굽기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책이라고 마가복음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모세 5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모세 5권이 모세가 저자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증거를 하셨어요. 창세기는 언제 기록되었고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창세기는 기원 전 15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체류할 때,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 중에 기록한 책이 창세기이고요. 창세기와 더불어 욥기라는 책도 아마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책이라고 생각되고 두권다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기록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의 주제인데요. 창세기는 시작과 기원의 책입니다. 우주의 기원과 죄의 정체와 구원의 길, 그리고 선과 악의 싸움 같은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라고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요.
천지 창조로부터 요셉의 죽음까지 인류 역사의 초창기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일종의 선사시대의 기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창조와 타락, 홍수와 바벨탑, 인류 역사의 시작, 죄의 기원,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같은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타납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후반부인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아브라함 전의 역사이고요. 11장 후반부부터 12장에 비로소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또 야곱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형성되어가는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과 행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창세기의 서론을 살펴봤고요. 이제 막상 천지 창조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의 첫 장이며 엿새 동안의 천지 창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주와 인간의 기원과 존재를 묻는 근원적 질문에 대한 성경의 장엄한 대답이 바로 창세기 1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는 기본적인 환경과 거할 곳이 창조되었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곳에 거할 주역들이 창조되었고, 특별히 여섯째 날은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 이 부분을 도표로 그린 것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공간 속을 채우셨다. 이렇게 계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그 빛의 수용체인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는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르심으로 말미암아 대기권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 대기권을 날수 있는 새를 만드셨고, 궁창 아래의 물에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바다를 만드시고, 드러난 뭍을 땅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만드셨고요. 땅에 거주하는 곤충과 짐승과 또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이 모든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이 계략을 살펴보았고요. 다시 창조의 첫째 날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천지창조 여기까지 했죠. 성경의 첫 머리는 무슨 선언으로 시작됩니까? 여러분 이제 거의 암기할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것은 장엄한 선언이요. 확실한 사실의
발표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신화가 아니고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발표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증명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논쟁적이 아니라 선언적이고, 또 논증적이 아니라 확정적이요. 신화적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책입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언제부터 존재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인데요. 또 우리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자예요. 영원이 언제인지 그것은 우리가 대답할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는지 그것은 우리의 차원을 벗어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목숨을 바치신 분이다. 그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비록 엄마 아빠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태초에라고 말씀합니다. 1장 1절에 태초는 언제일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우주의 창조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 구체적인 시간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된 시간이고요. 역사가 시작되었던 시점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과는 다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요. 그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제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시작했던 그때의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론과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우주가 창조되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여기 진화론이 설득력을 잃어가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화가 일어났다면은 한 종과 종 사이에 무수한 중간고리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런 중간고리가 발견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차차차차차차 진화된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고 갑자기 새로운 종이 출현되는 그러한 화석만이 발견된 뿐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종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진화론자들 역시 이것을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새로운 종이 나타나고 갑자기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을 이름을 붙였어요. 그것을 돌연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연진화론으로 차라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진화론이라는 것을 고집하고 있지만은 돌연진화론이다. 즉 새로운 종이 갑자기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물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원시초 등 생물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제 시계가 있는데요. 이 시계는 많은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큰 상자에다가 시계의 모든 부속품을 집어넣고 막 흔드는 거예요. 만년 동안 흔들었더니 시계의
그 부속품이 두 개가 조합이 되고, 또 다시 만 년을 흔들었더니 다섯 개가 조합이 돼가지고 차츰차츰차츰차츰 저절로 오늘날 내가 차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시계가 생겨났다 하는 것을 진화론에다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자동차의 부속품을 다한 곳에다 몰아넣고 바람이 세게 불도록 했더니만은 자동차가 생겨났다 하는 그러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 사실은 생명체가 너무나도 정교하고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단세포 생물이 우연에 의해서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죠. 또 진화론은 열역학 제이법칙에 어긋난다 하는 것을 많은 창조를 연구하는 창조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역학 제이법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보케빌러리 비디오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자연 현상은 점점 무질서한 상태로 변합니다. 자연적으로는 무질서한 상태로만 흘러가요. 가만히 놔뒀는데 점점 질서 있는 상태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방을 가만히 놔두면 점점 지저분해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들여서 청소를 해야지 거미줄도 없어지고 먼지도 없어지고 물건도 제자리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무질서한 혼돈 상태에 있던 우주를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가지고 말씀하시자 점점 질서 있는 상태로 되게 되었다라고 창조를 설명합니다. 열역학 제이법칙에 순응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일치하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겠죠. 다음은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창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엑스 니힐로라고 하죠. 라틴어로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잘 다듬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거는 만든다고 그러는데 창조한다는 것은 없던 데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능력을 나타냅니다. 첫째 날 지구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제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는 아주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비어있는 상태가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였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첫째 날 이전의 상태가 이러했다면은 지구의 역사가 수억 년이라는 지질학적 주장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조 주간에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창조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우주 만물을 그 전에 창조한 상태로 두고 계셨다. 그렇지만 지구의 상태는 아직 정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갭 시어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주의 창조와 지구의 창조에는 갭이 있었다 하는 것이 바로 갭 시어리예요. 그렇게 설명한다면은 굉장히 오랜 세월 전에 우주가 있었다는 것도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의 지구와 태양계도 창조 주간에 만들어졌다는 그러한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그갭 시어리와는 반대로 모든 우주와 별들과 달과 태양을 비롯한 모든 우주가 창조 주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창조 주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창조 주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무엇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죠. 히브리어로는 오르라고 합니다. 빛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물질의 기본 재료입니다. 요즘 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은 물질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은 원자라는 것을 거쳐가지고서는 더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은 결국은 빛이 돼서 날아간다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의 기본 재료가 바로 빛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먼저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만물이 존재할 수 있죠. 첫째 날의 빛은 넷째 날의 태양의 빛과는 다르죠. 이것 빛이라는 것은 빛 자체를 만드셨다는 거죠. 빛이라는 물리적 존재 자체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빛이시므로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빛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빛의 창조 후 하나님이 빛을 보시기에 어떠하였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물어보고 있죠. 4절 말씀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의 각 단계들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느낌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또 다음 질문은요. 창조의 하루는 오늘과 같은 24시간 하루였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루라는 것이 수만 년에 걸친 것을 시적으로 하루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창조의 하루는 오늘날과 같은 24시간의 하루입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알수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요임이라는 것이 날이라는 뜻인데요. 이 요임이라는 말은 언제나 24시간 하루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의 하루를 수천 년으로 잡는 학자들도 있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런 오랜 시간이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은 사실 한순간에도 지구를 창조하실 수 있지만은 합리적인 순서를 거쳐서 차근차근 연속적인 6일 동안에 창조를 마치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이 다음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 6절과 8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지구 위를 물이 둘러싸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근데 물을 둘로 나누셔서 물의 일부는 하늘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물의 일부는 땅 아래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가 대기층이 됐는데 그래서 대기층 위에 물층이 있었고 대기층 아래에 물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가 궁창이 되었어요. 8절이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궁창은 영어로 expanse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는 라키아라는 뜻이고 넓게 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기권 하늘을 뜻하고요.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 표면을 덮고 있게 되었습니다. 궁창 위의 물은 대기권을 덮고 있던 수증기층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수 있어요. 이 수증기층 때문에 지구의 각 지역 온도가 대체로 균일했다고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온실 효과를 주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지구의 기후가 온화하고 또 지금같이 그런 급변적인 기후가 나타나지 않았었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수 있겠고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하나로는 시베리아의 만년설 아래서도 매머드의 뼈가 발견되는 것을 통해서 그 예를 알수 있어요. 매머드는 열대 지방에 사는 거대한 코끼리와 같은 그런 동물이었죠. 근데 그것이 시베리아의 만년설이 쌓여 있는 아래서 그 이빨에 풀잎을 물고 있는 채로 나타난다는 그런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같은 지역도 예전에는 기후가 온화한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지구 위를 둘러싸고 있던 지구의 대기권 위에 수층이 있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수층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 수증기층이 없어졌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에 대기권 위에 있던 그 수층이 다 지구로 쏟아져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노아 홍수를 공부할 때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무엇이 창조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오늘은 넷째 날까지만 살펴볼게요. 셋째 날은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지구를 물이 다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모인 물은 바다가 되었고요. 물이 지나가면서 묻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그 묻을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식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그러니까는 식물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씨가 먼저 있었나요? 식물이 먼저 있었나요? 성경책에서는 씨를 심어서 식물이 올라오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씨가 들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달기 먼저인가요? 달기 먼저인가요? 달걀이 먼저인가요? 하는 질문도 할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동물의 개체인 달기 먼저 창조되었고 그 달걀을 낳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에요.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창세기 1장 24절, 25절 계속 나타나는 말씀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창세기 1장에 10번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는데요. 한종 내에서의 변이는 가능하지만은 종과 종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것을 종이라고 합니다. 삽살개도 있고 셰퍼드 개도 있는데요. 그 중간에 그 개들 사이에서는 교배가 가능하고 변이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종과 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개가 고양이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개와 고양이는 교배도 할수 없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일정한 경계를 넘어선 다른 종과는 교배도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 광명이 궁창에 있게 하시고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또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넷째 날의 광명은
히브리어로는 메오롯이라고 하는데요. 첫째 날의 빛과는 다른 거죠. 빛은 빛 자체이고, 이 광명은 광명체, 빛을 수용하는 수용체를 만드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광명체, 즉 해와 달을 만드사 땅에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은 넷째 날에 비로소 창조된 것인가? 아니면 지구 창조 시에 같이 창조되었으나 넷째 날에 비로소 지구를 비추기 시작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갭 디어리라고 그러죠. 천체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창조가 6일 동안에 일어났다는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수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구에 일어난 모든 생명체들과 또 현상들의 창조는 창조 시에 6일간의 창조 주간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됩니다. 별들의 세계 즉 우주는 그 전에 창조되어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설명을 이미 하였습니다. 이 도표는 아까 설명했던 도표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공간을 채우시는 그러한 창조의 대략을 볼수 있고 제7일,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과를 마치겠고요. 이제 목요일 오후 3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으로 쭉 이어져 있는 강의 자료에 있죠. 창세기와 고대 역사 월드라는 그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화상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과제, 또 독서보고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오리엔테이션은 화상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요일에 만납시다.